좋아요. 1분에 시작하도록 하죠. 얼굴이 맹한 느낌인 것 같네. 좋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휴니카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아분들이랑 얘기하러 왔고요. 되게 뭔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뭐 하이브어택도 그렇고 제 지키와보 촬영도 그렇고 또 저희 아워 촬영 티저가 나왔더라고요. 휴닝이 머리 라면인 줄. 뽀글이가 없어져. 괜찮은 건가? 예, 그렇습니다. 해서 네, 그거에 대해 얘기하러 왔고요. 해서 또 아워 촬영에 대해서 뭐 조금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티저는 다들 보셨나요? 아니면 같이 한번 봐야 되나? 저는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 아마 일단 속초에서 찍었을 거예요. 이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처음이 LA였고 LA에서 죄송해요. 순천이네요. 속초에 순천. 착각했네. 네, LA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순천. 이렇게 되네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또 아워 촬영 재밌게 하다 왔습니다. 순천 가면서 느낀 게 정말로 예쁜 곳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촬영 하나 하는 스팟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꼭 나중에 놀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렇죠. 순천에서 찍고 뭐 근데 뭐 촬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패러글라이딩도 타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 비하인드가 이 패러글라이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뭐 할 뻔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본방에서 보세요. 네,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순천에서 네 아웃 촬영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하인드도 얘기 안 했는데 하고 또 공개된 게 많죠. 오피스 어택에서도 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야죠.
참 거창하게 준비했는데 영상은 3분. 근데 되게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리허설을 그 층에서도 하기도 했고. 사실 그 리허설 할 때, 저희는 그층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딱그 사무 공간인데, 정말로 쾌적해서 놀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저희가 아마, 근데 신기한 게 직원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아, 저거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도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막상 이제 딱 촬영 당일날이 되니까 다들 막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딱 이제 촬영 시작할 때 되면 딱 열심히 연기하고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연기 다들 잘하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촬영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은 원래 그날 휴가인데 휴가를 빼고 어떻게든 촬영하려고 나온 분들도 계세요. 너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거창하긴 했죠, 거창했죠. 윤희나 너 너무 양 같아. 미미미 예. 뭔가. 염색하니까 딱 뭔가 귀여워 보이는 느낌. 그쵸, 오피스텔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리허설을 한 세네 번 정도 했을 거예요. 하고 촬영하고 이아막후아 뭐였지? 아 뭐였지? 그 후에 촬영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 우리 멋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되게 멋있게 찍었어요. 정말로 이 찍은 그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지금 뮤비 때 찍는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퀄리티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무시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아, 무슨 소리지? 아,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아, 뭐지? 네, 갔네요. 아,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잘못 들은 거죠? 모아분들도 못 들었죠? 나못 들은 것 같아. 뭐 왠지 누군지 알것 같은. 그쵸?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하이브 어택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또뭐 있지? 아, GQ 화보 촬영도 있었죠. GQ 화보 촬영 있었죠? GQ 화보. 이걸 언제 찍어? 아, 이거 언제 찍었더라? 아, 7월 말에 찍었어요, 이거. GQ 촬영, 그쵸? 7월 말에 찍었고. 계속 저 너머에 누군가가 보이는데. 몰파요. 무슨 일을 나 모아놓는 예상. 이거 껴도 돼요? 지금 주방에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모아 안녕. 뭐하고 있었어? 저 이야기하고 뭐 하고 있었어? 팔레트 팔레트 뭐하고 있었어? 그냥 하이브
무방했었어. 하이브 인사이트 아니 하이브래. 뭐였지? 무법자? 무법자. 무법자 지금. 그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네 그렇습니다. 귀엽네요. 파란색 이렇게 꽂고.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맞아 연준이 형도 엘드 촬영 했잖아요 하고 그렇죠 아 연준이 형이 저보다 늦게 찍었어요 엘드 그냥 TMI예요 근데 나온 건 거의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준이 형이 좀 더 빨리 나왔나? 그렇습니다 네 어 무슨 이야기 아 GQ 어 그쵸 뭐 GQ 촬영했는데 또 이게 첫 단독 화보 촬영이잖아요. 이제까지 단체 화보 촬영을 했는데 첫 단독 화보 촬영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감량을 좀 했던 걸로 기억해요. 화보 때문에 첫 화보여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지금은 좀 많이 먹었는데 나 이제 화보 끝나고 나서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엊그저께도 수빈 형이랑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맛있다. 그래서 진짜 그 한 달 동안 되게 관리하고 했죠. 첫 단독 화보 촬영이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만큼 그래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운 촬영이었습니다. 여러 컷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 뒤보는 컷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뒤보는 컷이랑 눕는 컷 그리고 배 나오는 컷.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놀랐어요. 이게 옷이 좀 작아가지고 이게 포즈를 이렇게 잡는데 배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쩌지 했는데 막상 보니까 낙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이상하지 않고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슬림하게 나와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더 배가 보이는 것도 있긴 했는데 예쁜 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딱 뒤보는 거 근데 다 예쁘게 나왔는데 뒤보는 거, 눕는 거, 배 나온 거 그렇습니다. 아 얼굴이 자신감을 가지죠. 머리를 길게 만들어. 아, 맞아! 저, 이 영상 찾다가 저 943 준 거 있더라고요. 보고 놀랐어요. 진짜 무슨 머리가. 헬멧 쓴 것만 이렇게 다 가리고. 완전 갈색 머리 장발 시절 때. 머리를 안 하니까 진짜 머리가 앞머리가 앞 눈을 가리고 또 뒤에 이렇게 자라고 번경만큼은 아닌데 되게 길었죠 그쵸? 했는데 숨을 잘 쉬더라 그때도 잘 쉰 것 같아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번 활동 끝나고 후기 소감? 빠르게 컴백했지만 빠르게 끝났다 딱 이건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뭐 짧긴 했죠 솔직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컴백하긴 했는데 너무 짧게 끝난 느낌이라 사실 이번 그 목표도 그냥 즐겁게 하는 게 목표라 뭐지? 루저러버 앨범 그래서 그냥 빨리 돌아와서 모아분들이랑 즐겁게 무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팬송도 있고 교환의 얘기도 이렇게 멋있게 무대로 보여주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즐겁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큰 뭐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즐겁게 재밌게 활동하다 마무리한 느낌 인 것 같습니다.
경환이에게 가사 보면 가사 보고 듣다가 울었다고. 생각보다 이게 멜로디가 신나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 좀 슬픈 느낌이 있더라고요. 되게 감수성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되게 어머뿔자 느낌 많이 받긴 했어요. 어머뿔자도 되게 신나면서도 슬픈 느낌이 있잖아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된대. 어우 야 뭐야 어 뭐야 아 어 헷갈린다. 어 됐네. 오빠 9월 컴백 진짜예요? 지금 9월인데요? 네? 네? 마음 같아서는 9월에 컴백하고 싶네요. 곡이 아직 없어. 또 얘기할 게 있나요?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그 2년 전 그 춤 영상이 그 장소가 거기에서 이제 멜론 시상식도 준비했어요. 그 그림자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동무도 연습하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Do you like pancake? Of course. I love it. 많은 댓글들이 있네요. 손가락 하차 할 수 있니? 당연하죠. 아, 펭귄 풍선이 무슨 일이? 그 생일 때 그 풍선 말하는 거죠. 어디 갔지? 하나는 들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놀랐어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 댓글 한 두 개 정도 읽고 보토 타임, 캡처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빈이 그강 알려줘. 도빈이 얘가 원래 회사에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회사가 그 예약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음대로 들 수가 없어서 도빈이를 저희 숙소에 잘 있어요. 잘 살아있어요. 도빈이 아주 잘 살아있죠. 그쵸? 요즘에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입술 색깔 너무 예뻐? 좋아요! 보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로 하지? 머리가 라면 같으니까. 아니 그냥 날개 할게. 날개. 그리고
그리고 아웃 촬영 때 한 포즈로 하겠습니다. 아웃 촬영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 민망. 살짝 째려본 느낌인데 못하겠다. 너무 아웃 촬영 그 좀 두둥장을 해서 되게 매서운 느낌이 있는데 지금 째려봐도 너무 귀여운 느낌인데 내 입으로 얘기할 게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해서 휴닝의 V앱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소. 아, 나중에 뵙시다. 나중에 보소 봅시다. 안녕!